그냥 돌들이 나와요. 이따가 이제 아래로 보시면 되겠지만. 근데 이제 오기 나올 때는 이런 돌이, 검은 돌이 꼭 나와요. 네, 그, 뭐, 저희도 모르겠는데, 이거 갑상선이라도 엄청 단단해, 이 돌이. 까만면서. 그러면서 이제 옥으로 변해요. 같이 역학하지. 그러니까 여거 옥하고 이렇게 같이 끼워봐요. 그래서 나아가는 데가 아까 봐주셨지만 옥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 옥은 이제 자연현상에서 옛날에 옥을 캐는 자리에는 이렇게 까맣고 하얗고 이렇게 섞여 나와요. 요거 맥이 있으면 아 이게 이제 옥 나오는구나. 아. 자 여기 자 내려가면서 내 안 가신 분들을 좀 얘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평일에는 어린이 때문에 보호가 안 돼서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세요. 자, 여기가 우리 이제 와인창고. 예, 와인창고입니다. 그래서 와인 저장을 해갖고 여기서 한 잔씩 시우면서 보고 내려가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여러 가지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몰도바라고 해갖고 옛날부터 포도주 가장 유명했던 국가가 있어요. 소련 연방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전 국민이 포도밖에 못 키울 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만든 와인을 수입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관해갖고 내가 30병을 사게 되면 저거 박스를 하나 줘요. 그럼 여기 와갖고 나중에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캐토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도주 막 마시고 그러는데 그냥 유방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포도주 많이 사놓고 마시고 또 친구들 오면 접대도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여기 온도는 잠깐만 제가 거의 13도 정도 되니까 좀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해안으로 해다가 검은 돌아오는 우리 마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 줄 알아요. 사실 여기는 저희가 어린이 썰매장으로 우리가 눈썰매장으로 이렇게 만든 장인데 지하에 온다는 프로젝트가 기인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좀 많이 되니까 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끝났어요. 활성으로 지금 해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굴친 이거 200m면 200m 속 들어가요. 그럼 이런 걸 만나면 이렇게 끝이 쪼서 올라가고 집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조그만 이걸 다다다다다 해갖고 하약을 조금만 가루하게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고. 그러면 이 와다당 하면은 이 기계로 이렇게 철로 깔고 들어가서 이렇게 얹어놔갖고 이걸로 두 명이 응차응차응차 해가면서 마사 아까 큰 기계 있잖아요. 그거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가 상당히 이제 귀한 저기 자료고.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방사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해요. 자, 이게 그 석탄이나 아니면 금 같은 거 가면 이제 흙이잖아요. 그걸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흐물어지니까 이렇게 통발이라고 이 나무를 이렇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얼마나 그러는 치고. 요거는 이제 나무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겨서 그걸 나무 대신에 쓰는 거예요.
건치하고 그랬을 때딱 그러면은 건치하는 사람은 다 시커멓게 나오고 하얀 니가 있는 사람은 하얘요. 이제 벗고요. 여기서 벗으시고 하면요. 여기 사진이 그 라이트 밑에 있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예,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이 암은 이입니다. 신발 정도 이렇게 하고 일반 그 저기 하얀 우리가 그 하얀 옷에는 전부 다 이 우리가 약간 형광 이런 저걸 집어넣어요. 예. 하얗거든. 그걸 다 빚잖아. 아 이게 좋아요. 저 그게 아니고 여기가 좀 일단 하얀 색깔하고 형광 색깔은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같은 거 하얀 거 신발 다 나와요.